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곰피라는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곰피가 뭐냐면, 다시마보다는 좀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미역하고 다시마하고 그 중간 사이에 이제 그 영양 성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곰피가 피를 맑게 해주는, 우리가 김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아니면 미역을 먹으면 피를 맑게 해주잖아요. 곰피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곰피를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이 데쳐서 아니면 그냥 물에 불려 소금기를 뺀 다음에 초장을 찍어 먹거든요. 저는 김밥처럼 제가 곰피 야채 말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서 드시면 손님 오실 때 손님상에 내놓으셔도 굉장히 좋은 아주 한 가지 반찬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재료는 요 곰피예요. 곰피가 여기 지금 한 500g 정도 되거든요. 곰피하고요, 오이하고 이제 양파, 양파를 좀 저는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김말이처럼 하는 거니까 이제 김밥처럼 이렇게 단무지, 우엉, 그다음에 피망. 피망인데 이게 피망 이름이 뭐라고 해요? 근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진짜 고추처럼 길게 나오는 게 있어요. 당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란을 넣고요. 요거는 초장이에요. 제가 횟집에 가서 먹고 요거를 지금 독이 얻어왔거든요. 저는 이거를 따뜻한 물에다가 담궈 놓을 거예요. 짠맛도 빠지고, 그다음에 색깔도 이렇게 포리하게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데쳐내지는 마세요. 15분 정도 둘게요. 양파를 제가 요거는 만 넣을게요. 양파의 매운맛을 잡기 위해서 제가 요거 새콤달콤하게 물에다가 절여 넣을게요. 오이는 제가 반을 갈라서 요거를 속씨를 빼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먼저 제가 좀 절여 놓을게요. 그래야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서 더 맛있거든요. 김밥 할 때도 그냥 오이를 뚝뚝 썰어서 넣는 것보다는 오이를 좀 절여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길에는 제가요, 채를 써서 썰을게요. 채 쳐서. 그러면 수분도 더잘 빠지고 더 아삭거려요. 그래서 얘를 이제 물엿이죠. 물엿이나 올리고당에다가 이거 절여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더잘 빠집니다. 이렇게 소금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두시면 얘가 잘 절여져요. 계란은 제가 두 개를 지단용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계란 지단을 하실 때 지단을 빨리 이제 만들 것 같으면 소금을 좀 넣고요. 근데 요걸 좀 한참 있다가 만약에 지단을 한다 그러면 소금을 나중에 넣으세요. 왜냐면 계란에 소금이 들어가면 계란이 상해버리거든요. 지단을 부치실 때는 식용유를 좀 넣어요. 넣어서 후라이팬이 좀 달아졌을 때 얘를 후라이팬에 한번 그냥 코팅만 한번 시킨 다음에 기름을 좀 닦아내세요. 그래야지 지단이 이쁘게 되는데 기름이 버벅버벅 있는 데다 넣으면요 지단이 울퉁불퉁해져요. 팬이 이제 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기름을 이렇게 둘러보면 기름이 자유롭게 다니면 얘가 열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짝 닦아주세요. 이때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계란 부친 데다가 그 잔열로다가 이렇게 조금 살짝 볶아주세요. 조금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얘는 담백해야하기 때문에 데칠 수 있으면 기름을 안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다 볶았어요. 볶은 것도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넣고 계란을 이제 지단을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할게요. 그래서 절였잖아요. 자, 여기 절인 거를 이렇게 제가 물기가 빠지게 해놨어요.
당근이랑 그다음에 계란도 이렇게 놨고 나머지 야채도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물에 불린 거예요. 보세요. 크기가 이 김밥 김만하게 크죠? 요거를 이제 쓸수 있는 부분만 한번 써볼게요. 이게 싱싱하지 않으면 또 얘가 물러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싱싱한 걸 쓰셔야 됩니다. 저 넓이가 한 4개 정도 나와요. 4개 정도 나오는데 사면은 이제 머리부터 꼬리까지가 사이즈가 같지 않아요. 그렇게 가운데 부분 좀 튼튼하고 갈수록 이제 가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쓸건 요건데 나머지는 버리지 말고 나머지는 초장 그냥 찍어 먹을 수 있게 뚝뚝 썰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 됩니다. 얘가 말아보면 김처럼 착착 달라붙지 않아요. 왜냐면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쪽에 말아놓고요. 얘가 쌀때 이렇게 세로로 싸는 것보다는 가로로 놓고 싸는 게 더, 좀더 싸기가 쉬워래요. 제가 세로로 싸보니까 얘가 자꾸만 이렇게 풀어져요. 가로는 조금 덜 풀어지는데 김이 아니라서 얘는 어차피 저 달라붙지를 않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김밥 쌀때 김이 앞에 이제 벌어질 때는 물이나 계란물을 이렇게 묻혀서 얘를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저는 이제 풀이에요. 이거 찹쌀풀이에요. 찹쌀풀을 마침 써놓은 게 있어서 그걸 여기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다덜 떨어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얘가요 김처럼 착 달라붙지 않아요. 그래서 벌어집니다. 요렇게 좀 썰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끄트머리는 여기 두고. 요거는 진짜 고급진 음식이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요. 뭐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보다는 그래서 아주 고급 음식으로 내가 손님을 대접해야겠다 싶으면 요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의지가 돼서 떨어지지 않게. 이게 사실은 되게 손이 많이 가고 고급진 반찬이에요. 고급진 한식집에 가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왜냐면 손이 많이 가니까 웬만한 식당에는 이걸 이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장을 여기 옆에 이렇게 놔서 찍어 드시게 해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을 가져가다 보면 이제 얼어져요. 그래서 위에다가 초장을 조금 이렇게 얹어주시면, 가져가서 드시기가 좋을 거예요. 여기다가 참깨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뿌려주세요. 가정에서 이렇게 정성들여 나오는 거는 더 좋은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1인당 한 2개 정도? 뭐 3개 정도? 이 정도 계산하고 이제 음식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넣어달라고 하면 이제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손이 많이 가게 한 음식은 좀덜 먹고 와요. 왜냐면 주부 생각하면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말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요. 사실 오징어 있잖아요. 통오징어를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 통오징어를 요 위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서 야채를 넣어서 해도 맛있어요. 왜냐면 오징어의 맛이 쫄깃쫄깃한 맛이 있거든요. 저는 오징어가 없어서 이제 요렇게만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남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봤어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